기다란 넝쿨들 사이로 방울방울 열린 풍선 열매, 상상력을 자극하는 숲속의 풍경에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입니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어린이 문화원 안에 자리한 어린이 체험관인데요.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놀이와 체험 활동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는 행렬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 속 아이콘들을 움직여 나만의 행렬도를 만들어 보는데요. 이번엔 전통 의상을 입고 행렬도 속으로 직접 들어가 봅니다. 작은 발로 씩씩하게 걷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네요. 지금까지 눈으로 즐겼다면 이번엔 귀로 즐길 차례 생활 속 소품을 마음껏 때리고 두드리며 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요. 집에선 못하는 행동이라 더욱 재밌나 봅니다. 헬멧을 쓴 아이들,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어린이 체험관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얍 순간이동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암벽을 타고 열심히 위로 올라가면 짚라인을 탈 수 있는데요. 하나, 둘, 셋, 슝! 이름처럼 순식간이지만 짜릿함은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하면 블록 쌓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넓은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블록 쌓기 놀이. 어떤 것이라도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것만 같네요. 친구들이랑 블록 쌓기를 재밌게 해서 재밌었어요. 아, 친구들이랑 같이 악기 연주하니까 재밌었어요. 무더운 이 여름에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에 가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 지금 아시아 문화광장엔 80m 길이의 워터 슬라이드를 갖춘 물놀이장이 개장했는데요. 물살에 가르며 미끄러져 내려오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당장 뛰어들고 싶은데요. 18세 미만은 무료, 성인은 1,0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이달 19일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좀 늘릴 줄 알았는데 빠르고 그 가까운 곳에서 이런 워터 슬라이드를 그 워터 슬라이드에서 놀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가마솥 같은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여름 비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위크엔 라이프였습니다.